개미와 비둘기. 개미가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해. 그때 개미가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비둘기가 개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비둘기는 나뭇잎을 개미에게 떨어뜨려 주었지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개미가 나뭇잎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느 날 개미가 자고 있는 비둘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냥꾼도 함께 발견했지 뭐예요? 안 돼, 사냥꾼이야! 개미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선 있는 힘껏 사냥꾼을 물었답니다. 으아! 개미에게 물렸어! 비둘기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냥꾼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지요. 고마워요. 천만에요.